구독해주세요. 좋아요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마을지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물이 흐르는 펜던트를 만들어봤어요.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?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.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? 고고! 오늘은 제가 동그라미 프레임 골드 색상을 가져왔어요. 물이 흐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깊이가 0.7cm 정도 되는 이 프레임을 가져왔어요. 오늘의 핵심, 이 바세린. 바세린 아시죠? 보습에 효과적인 이 바세린을 왜 가지고 왔느냐? 일단 손에 이만큼만 덜어서 안쪽에 얇게 발라줘요. 꼼꼼히 얇게 발라줍니다. 이제 잘 보셔야 해요. 이걸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면 이 작업 테이프를 일단 바닥에 깔아주고 꾹 눌러준 다음 여기에 레진을 부어줄 거예요. 바세린 특유의 그 오일리한 텍스처를 이용해서 레진을 구워주고 쏙 빼내줄 건데요. 얇게 깔아주고 큐어링 해오면 쏙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저는 아직 프레임에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벌써 빠져서 작업 테이프에 붙어있더라고요. 이렇게나 쏙 빠진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뚜껑처럼 쏙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게 이따가 흐르는 액체를 넣은 다음에 뚜껑처럼 이용해줄 거예요. 물티슈로 안에 바세린이 묻어있는 걸 깔끔하게 닦아줍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밑에 판을 만들어줄게요. 뚜껑은 잘 보관해 놓으시고요. 조색제 하늘색 보라색과 함께 축광모래까지 섞어서 밑에 모래 같은 부분을 파랑파랑하게 꾸며줘 볼게요. 자연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정하지 않게 해줬어요. 그 다음 이것들을 가져와서 꾸며줘 보도록 할게요. 시계 부품 파츠와 우주 파츠에 있는 별이죠? 먼저 밑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붙여줄 거예요.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위에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하면은 예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줬어요. 살면서 물풀 한 번도 안 본 사람 없죠? 네, 오늘 흐르는 액체의 주인공은 바로 이 물풀이었어요. 물풀과 물을 좀 섞어줬어요. 1:1 비율 정도로 섞어주고 원하는 모양대로 꾸민 다음 부어줬어요. 추가할 것을 더 추가하고 물풀이니까 굳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마감을 잘 해줘야겠죠? 그리고 물풀이 세면 안 되겠죠? 이제 마무리를 해줄 텐데 레진의 무게에 뚜껑이 가라앉지 않도록 부분부분 큐어링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큐어링을 해줄게요. 작업 테이프 때문에 자칫 뿌예 보일 수 있었던 게 레진을 코팅하니까 바로 투명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뒤집어서도 한번 코팅해줄게요.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고정되어 있는 부분과 떠다니는 부분들이 공존하면서 약간 영롱한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서 잠시 이 물방울 흐르는 거를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제가 아까 할 말이 있다 했잖아요.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? 이번에 야심차게 쪼만한 마을, 마을지기, A형 커플 이 세 명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.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여기 떠있는 아이디로 들어오시면 저희 세 명의 일상이 간간이 올라올 거예요.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팔로워도 많이 없고 한데 팔로워가 점점 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이벤트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저희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많이 놀러오세요. 이렇게 무게도 걸어보고 완성을 해보았습니다. 두 번째로는 예전에 약간 워터볼 펜던트 했을 때 그런 느낌의 도톰한 느낌이죠? 이 몰드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제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있더라고요. 너무 신났죠? 그래서 바로 했어요. 작업 테이프로 밑판을 먼저 깔아주고 축광 가루 하늘색과 이 우주 파츠와 바다 파츠를 섞어서 사용해줄게요. 밑에를 부분 부분 칠해줬어요. 큐어링 해주고 왔더니 밝게 빛도 나고 그 다음 이 파츠들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두툼한 윗부분을 만들어줄 텐데 뜨거운 물에 우유마루를 넣어 데워줄 동안 레진을 몰드에 조금 짜줍니다. 그리고 쑥쑥 집어넣어요. 저는 이거 레진 조절이 좀 힘들더라고요. 좀 넘치긴 했는데 얇게 됐을 수 있어서 위에를 레진으로 한 번 더 코팅해줘요. 고점도 레진이 좋아요. 빼보려고 했는데 잘 안 빠지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마을지기 성격이 급하다는 걸 느꼈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천천히 핀셋으로 빼보았는데 아, 또 잘 안 떨어지고 결국 인간 승리로 잘 떼어내고 안에를 코팅해주고 있습니다.
세공봉으로 고루고루 퍼뜨려준 다음 큐어링 해주고 주변에 지저분한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. 잘 잘라줘요. 이렇게 위에 올라갈 거를 대줘봤어요. 역시나 딱 맞아서 좋네요. 아까 만들어서 사용했던 이 반짝이 물풀을 넣어준 다음에 이번엔 좀 다르게 꾸며줄게요. 시계 부품 파츠도 이리저리 움직이면 예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더 넣어줬어요. 이미 너무 영롱하고 예뻐요. 금색하고 빨간색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거는 좀 다르게, 이게 물풀이 흐르는 거다 보니까 거꾸로 하면 쏟아질 거 아니에요? 그래서 펜던트를 거꾸로 덮은 다음에 고점도 레진을 사용해서 중간중간을 부분적으로 큐어링 해주면서 붙여줄 거예요. 그 다음 앞과 뒤를 한 번씩 코팅해줍니다. 전 이걸 하면서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, 내가 바보인 건가 생각해봤는데 별다른 방법이 안 떠오르더라고요. 여러분 좋은 생각 있으면 알려주세요. 겉에 코팅을 두세 번 정도 했더니 거의 둔기 마냥 엄청 딱딱하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키링으로 완성을 해봤고요. 한 가지 더 은색 동그라미 프레임으로 만들어봤어요.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만들어봤는데 셋 다 물이 흐르는 게 아, 너무 치죠. 완전 이거 마을지기 스타일인데 저와 같은 스타일 계시나요? 예? 무튼 오늘도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어요. 지금 이제 저녁 드실 시간이죠?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와주세요. 그럼 마을지기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. 안녕!